다른 숲의 기온을 확인해보기 위해 소나무가 울창한 숲을 찾아왔어요. 과연 이 숲의 기온도 대나무 숲만큼 낮을까요? 어? 온도가 더 높잖아. 뭐야? 소나무 숲의 기온은 28.7도. 대나무 숲보단 높은 편이네요. 대나무 숲이 다른 숲보다 시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목재 전문가 박상범 선생님. 선생님, 대나무 숲이 다른 숲보다 더 시원하던데 어떻게 대나무 숲이 더 시원한 거예요? 대나무는 열 전도율이 크기 때문에 열이 좀 뺏어가는 속도가 좀 빨라요. 네? 열 전도율이요? 그게 뭐예요? 열이 전달되는 속도를 각 재료별로 비율로 나타낸 거예요. 그러니까 열 전도율이 큰 것은 열이 빨리 빼앗기는 것이고 열 전도율이 작은 것은 열이 천천히 전달되는 다는 뜻입니다. 야, 자, 그러면은 여기 놓여 있는 편백하고 대나무하고 철제 자하고 어느 것이 차가운지 비교해 볼까요? 네. 자가 제일 차가워요. 어? 이 세 가지 온도가 똑같아요. 온도가 다 똑같다고요? 당연히 금속이 더 차가운 게 아닌가? 대나무와 편백, 철제자의 온도를 직접 측정해 보기로 했어요. 자, 29도. 자, 네. 이건 몇 도가 나오는 거죠? 우와, 선생님, 온도가 다 똑같아요. 우와. 그런데 왜 금속이 더 차갑게 느껴지는 거죠? 예, 차가워진다고 느낄 뿐이지 이 재료가 열을 뺏어가는 속도가 이 철제하고 대나무하고 일반 나무하고가 다르기 때문입니다. 열 전도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. 이번엔 대나무와 편백의 열 전도율을 비교해보는 실험을 할 거예요. 두 나무의 끝을 불로 뜨겁게 달구면서 불에 직접 닿지 않은 부분의 온도 변화를 측정해보았어요. 실험 결과 같은 시간 동안 대나무의 온도가 1도 정도 더 높아졌어요. 열 전도율이 그만큼 더 높다는 뜻이죠. 선생님, 근데 왜 이 대나무는 일반 나무보다 열 전도율이 더 높은 거예요? 대나무하고 일반 나무하고는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이 달라요. 네? 구조가 다르다고요? 원래 다 똑같은 거 아니었어요? 자, 여기에 있는 사진들 한번 보실까요? 선생님, 이거 꼭 해골만 같아요. 그러게요. 이게 무슨 사진이지? 이게 해골 모양의 대나무의 사진이고 사각으로 좁게 되어 있는 것이 편백의 현미경 사진입니다. 선생님, 근데 이 대나무의 구멍이 더 커요. 대나무의 커다란 구멍이 열 전도율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? 그러니까 구멍이 크고 많으니까 이 구멍을 통해서 열이 빠져나가는, 뺏어져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게 원리가 되는 거죠. 아, 대나무의 구멍이 크고 더 많으니까 열이 잘 빠져나가겠네요? 또 하나 더 있는데요. 여기 보면은 나무는 세로로 가는 이 세포하고 가로로 가는 세포, 그리고 직경을 굵게 하는 그런 세포가 있는데 그게 이제 방사 조직이에요. 일반 나무는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, 적단 방향 이렇게 되어 있는 데 비해서 대나무는 한쪽 방향만 연결되어 있고 그 중간에 열을 막아주는 방사 조직 같은 게 없어요. 그러니까 열 전도율 차이가 나는 이유가 대나무에는 일반 나무보다도 작은 구멍들이 많아서 열이 잘 빠져나가고 방사 조직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열을 차단하는, 열이 옆으로 새어나가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반 나무에 비해서 대나무가 훨씬 더 차갑게 느껴지는 거예요. 아하! 대나무 숲이 다른 숲보다 시원했던 이유는 대나무의 열 전도율이 높아 열이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바깥으로 빨리 빠져나갔기 때문이었어요. 대나무의 구조 때문에 열 전도율이 더 높았던 거네요? 예,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나무의 차가운 성질을 활용해서 대자리라든지 죽부인, 마루판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.
아, 진짜 대나무를 이용하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겠네요? 그럼 난 뭘 만들지? 자, 재우대원, 무엇을